미궁이의 마지막 대우주 이벤트 디스커버리 유니버스 아워즈. 우리가 찾은 우주적 재미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예능 해성상.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장준입니다. 아,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맛있는 녀석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에서 예능 해성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성같이 나타나 미친 예능감을 보여줬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수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예능 해성상이 아닌 예능 뭐랄까요? 은하계? 네, 예능 갤럭시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저 장준이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아우. 와, 이거 그치? 이게 형 이런 느낌 안 나요?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 맛있는 녀석들. 야, 이거 지금 이게 저 설명 좀 해주세요. 민어, 이거는 불에요. 아, 불에. 불에. 아, 배추에다가 이렇게. 왜 이렇게 부드러워? 아니, 뭔가 쫄깃하지? 쫄깃한데 부드러워요. 식감 장난 아닌데 이게. 샤베트처럼. 장준이는 어때? 약간 첫눈 밟는 느낌이에요. 약간 첫눈 밟는 느낌이에요. 첫눈 밟는 느낌이에요. 야, 너 또 오래 갔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달아 후진된다고 멘트가. 그 첫눈 밟을 때처럼 그 설레임과 폭신함. 이 표현 다음에 못 쓴다. 아, 큰일 났네. 나는 이걸 어떤 느낌이냐면 솜털을 여러분 이렇게 겹쳐. 네. 어? 이렇게 겹쳐서 네. 약간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눌러가지고 그거 먹는 느낌? 이야. 아, 이거 자꾸 쓰면 안 돼. 이것도 되게 빨리 드셨네요. 솜사탕 금지해, 다음부터. 아, 아, 큰일 났네, 이거. 회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전을 갖다. 어머. 아, 잠깐만, 저 전이면은 이게 장... 미러져. 아, 미러져. 아, 미러져. 아. 저는 간장에 네. 찍어봤습니다. 저는 간장에 네. 찍어봤습니다. 간장 하나게. 혹시 부장님 개그 좋으셨어요? 혹시 부장님 개그 좋으셨어요? 진짜 부드럽다. 근데 궁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나는 솔직히 이 선어를 되게 좋아해. 아니, 사실 좋아하지 않아. 생각해보니. 예? 네?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이 뱉어놓으셔서 화를 좋아해. 화를 좋아해. 1초 만에 아니라고 하시는 건 무슨 화를 좋아해. 아무래도 난 선어를 좋아해. 아니야, 사실 싫어해는. 그러니까요. 난 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 쫄깃쫄깃. 뭐라고? 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제가 이건 파는 건 아니고요. 라오스 보드카인데요. 40도예요. 어이구야. 제가 여행 갈 때 사온 건데 오늘 특별히 또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이거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이 귀한 거를 저희가... 네네. 네. 조금 세니까 조금 조금씩 드시면 네. 돼요. 와, 어때요? 보드카. 어때요? 보드카. 소독돼요? 40도의 위험이 느껴진다. 아, 형, 이게, 아. 형, 라오스의 문화가 이게 아니에요. 어, 문화 얘기 좀 해줘. 네, 라오스의 문화는 어린 사람이 어른들께 따라드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진짜로? 고개를 돌려 마시면 그게 오히려 예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유, 어머니한테 꼭 말씀드려.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라오스를 안 가시나 봐요. 아, 어. 어머니한테 배웠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돌려 먹는 게 예의라고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우리 오늘은 짠해서 마실 때는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마셔야 돼요. 아, 그래요? 고개를 돌리면 아, 얘기가... 라오스 음주 문화가 네, 그래요? 네, 라오스 문화예요. 장준이가 네. 한번 자. 여기 Y자 같다. 어, 너무 이쁘다. 글쎄, 너무 예쁘다, 진짜. 하고 싶다. 오, 야, 개운하다. 상쾌하다, 상쾌. 그 심하게 쓰거나 어, 이러지 않는 것 같아. 부드러워. 아, 야,
아니 그 아까 술 문화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우리나라나 라오스만 해도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밖의 나라들도 되게 다른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 아는 거 있어, 형준아? 독일은 물잔으로 짠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한 잔만 걸린 그래, 장준이의 그래, 그래. 모습을 보시면은 70년 동안 재수가 없대요. 물로 짜나면 네. 물잔으로 짜나면 제가 마시는 녀석들이 독일로 진출하면은 저는 210년 동안 재수가 없을 놈이거든요. 사실. 아~ 네. 그렇게 되고, 예, 네,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도 자작하면은 앞에 사람 뭐 3년 재수 없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러시아는 빈 병을 만약에 다 마신 병을 이렇게 놓으면 이거를 안 치워달라 안 하면 술자리 끝난 의미를. 오. 병을 치워야지만. 아니, 세술이 치워야지만 없나? 세수를 계속 마시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빌즈 갖고 오는 거야? 사실 술은 더 이상 안 마시겠다. 아~ 그런 의미라 하더라고. 나 중국 갔을 때 따라주는 대로 다 안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어? 엄청 따라주잖아요. 독주. 근데 또 독주를. 아니,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뭐 나는 이제 막 강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난 모르고 그냥 예 했는데 이거 안 마신다고. 진짜 짧은 셔머 이렇게 한 거예요. 소름돋았어. 얘는 좀 외국인으로 잘 낸다 얘. 다국적이구나. 아니 실제 중국어라서. 아 진짜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실제 짧은 셔머. 근데 그거를 또 예의라니까 그 나라. 그죠. 주는 거 그냥 다 먹었어. 대단하네. 야 음주 문화가 진짜 서로 다 다른 게. 다르죠 나라마다. 그 사람들도 우리 신기하게 생각할 거야. 맞아요. 맞아 맞아. 짠할 때 네. 라오스랑 비슷한 게 네. 눈을 마주쳐야 돼. 어. 네.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예의가 어긋난 거래요. 어. 둘, 셋. 나스라비! 너 눈 되게 크다. 이 맛이 라고다. 아. 쉬지 않고.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네.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아니 소주 표현 말고요. 이게 찌개 표현 하시라고. 아 왜 소주 표현 하시라고. 알았어. 이걸 뭐 대충 이렇게 먹고 이렇게 안주를 먹으면 안 돼요. 술도 맛있게 먹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형 근데 안주 표현을 빨리 해주세요. 국물을 먹어. 국물 한 잔 먹어볼게. 네. 내 스타일이니까. 네. 약간 매콤해. 오. 어머야 살이 올라. 어머야 살이 올라. 사장님 소주 한 병 사주세요. 저래가지고 맨날 종원이 형한테 혼났어. 하, 미야 마표현 시키지 마. 마표현 시키지 마. 근데 본인이 만든 음식은 기가 막히게 무슨 음유시인 나오잖아. 근데 본인이 만든 음식은 야 이거는 마치 뭐 초원을 뛰어다니는 것 같지 않냐? 뭐. 아, 나 한번 네, 먹어볼게요. 네. 보자, 그럼 얼마나 나랑 틀리나. 돼지고기가 진짜 부드러워. 먹어봐. 거짓말 치시는 거 저는 확실하게 팩트로만 얘기할게요.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야? 어, 나 이상해 이 프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정도로 고기가 부드러우려면 되게 오래 삶아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저희는 사실 지금 조금 마셨잖아요. 그래도 맨정신인 사람이 한번 네, 먹어야죠. 그래, 네. 그래.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준아. 맨정신. 장준아, 네 맨정신 투어를 보여줘. 네네. 딱 국물이랑 떠서. 이 돼지에 일대기가 그려져요. 아, 그래? 에휴, 얼마나 행복했었나. 이 국물에 빠졌는데 행복했대? 어르신들이 이거 먹어봐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경험해봐야 되는 거라. 경험 한번 해봐요. 해보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사장님. 예. 그럼 흑산동어, 대청동어 주시고 돼지고기 그러면 추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할게요. 아 그럼 이제 술을 우리가 홍어에는 뭐랑 홍탁. 아 막걸리. 막걸리 먹어야지. 홍탁이 일단 뭐 기본이니까. 어? 오 나왔다 나왔다 일단. When I fall in love,
it will be forever. Or I'll never fall in love. In a restless world. 근데 대청동호랑 흑산동호랑 맛이 어떻게 틀려요? 대청동호는 그냥 입에 넣자마자 쏘는 맛이 나고, 그리고 이제 흑산동호는 씹으면 씹을수록 천천히 맛이 올라와요. 아, 근데 같이 똑같이 발효를 시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예. 대청동호는 이게 간이 딱 맞아요. 지금 거의 아, 소금이 안 찍고 예. 초장이나 거기다 거기다 찍어가지고 허리까지 꽂고 한번 씹어보세요. 예, 그리고 이 형은 소금에다 조금씩 찍으셔도 괜찮게 됩니다. 아, 막걸리에다가 네, 짠하셔야 됩니다. 막걸리 아, 멀티가 또 되니까. 올라온다. 아, 오래 씹으니까 더 온다. 야, 쫙 입이 쫙 커진다. 야. 돼지고기를 먹기가 불편하신 분은 돼지고기랑 싸서 삼합으로 드세요. 와, 그럼요. 예. 삼합으로 저는 먹어볼게요. 네. 어우. 홍어에다가 추장을 많이 찍어. 홍어에다가 추장을 많이 찍어. 양파도 하나 딱 넣으면 좋아. 얘 꼰대네, 뭐 꼰대네. 아니, 힘들어 하니까. 어? 딱, 딱 이렇게 또. 돼지고도 올려서요? 어, 어, 컨설팅 해주는 거야. 좋아. 일단 먹고, 먹고. 삼합으로 먹으면은 묵은지랑 돼지고기가 강하게 치고다가 점점 씹는 횟수가 길어질수록 최강자는 홍어만이 남는 거지. 그때 이제 홍어가 와. 아. 그치? 처음에는 몰라. 우리도 삼합 한번 먹어볼까요? 돼지고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아, 먹어보자. 네. 홍어 꼰대들. 아, 홍콘. 궁합은 어떠세요, 막걸리랑? 아, 이건 그냥 레전드지. 확실히 다른 술이 생각이 안 나. 이 안에서 뭔가 쏴쏴 해서 그런가? 뭐 자꾸 막 쏴대서가지고. 수육도 너무 적당히, 너무 부드럽고 잘 삶아졌어. 야, 돼지고기가 녹네요, 진짜. 너무, 너무 부드럽게 잘 삶아졌어요. 근데 얘가 너무 자기주장은 또 안 해요. 그래서 어울리나 봐요, 네, 얘네랑. 내가 뭘 주장하는데? 내가 메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곁들입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약간 묵은 거예요? 와! 와! 대박이다. 아! 왜? 야, 갔다 와. 아, 웃다고 아, 마이 아이! 아, 마이 아이! 아! 아우, 눈으로 들어갔어. 아우. 탕 처음이야? 탕 처음이야, 탕 처음. 아, 이거 초짜들 이거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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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먹은 홍어탕 중에 최고예요. 어, 제일 센 것 같아. 오! 와! 식감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이 43살 먹으면서 처음 먹어본 게 강한 게 들어가니까 천천히 조금씩 단계를 높이면 될 것 같은데 와 오늘 이거 센데?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그게 아니야. 홍어나 딱 쏴야지 맛인데 뭐 이런 거 찾으시는 맞아요, 분들은 맞아요. 진짜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 와 전 여기 고수분들의 성지가 될 것 같아. 맞아요. 네. 전 여기 고수분들의 성지가 될 것 같아. 맞아요. 네.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